레디? 1, 2, 1, 2, 1. 웰컴 투 웨이브 유니버시티. 웰컴! 해리포터의 마법 학교, 더 이상 부럽지 않아요. 세상을 놀라게 할 마법을 부리고 싶은 괴짜들을 위해 탄생한 학교, 웨이브 유니버시티가 있으니까요. 하지만 그냥 괴짜가 아닌 공부하는 괴짜라는 거죠.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, 세상을 깜짝 놀라키고 싶은 사람, 그리고 심심한 게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라면 어서 오세요.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. 웰컴. 네, 어머니 지금 공항으로 출발해요. 기다려. 엄마가 데려다 줄게. 아니에요. 저 혼자 갈 수 있어요. 꼭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야겠니? 미국 대학들에서도 너 오라는 데 많은데. 학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. 응? 아니,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그래?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이번 학기 목표는 웨이브폰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야. 웨이브 유니버시티에 들어올 정도로 엉뚱한 상상력을 가진 너희들이라면 분명 결단코 당연히 재밌는 물건들을 만들겠지. 안 그래? 감사합니다.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? 그게 이지은 학생? 첫날부터 지각이신가요? 아, 교수님! 오랜만에 뵈니까 더 젊어지셨어요. 녀석! 아, 정말. 쟤 무슨 사람을 저렇게 빤히 쳐다봐. 안 힘들어? 아, 원래 창석이 작업이란 게 힘든 거야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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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, 아, 어, 왔다. 괜찮아? 어떻게? 아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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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번 이 어플리케이션 과제 완전 대박이야. 테스트까지 완벽해. 한번 볼래? 뭔데 그래? 자신이 바라는 이상형을 알려주는 신개념 러브매치 어플이야. 어떻게 알 수 있는데? 이쁜 걸로 알 수 있지. 이쁜 걸로? 야, 원래 다 그런 거거든. 로미오 봐봐. 줄리엣이 딱 처음 봤는데 이뻐. 그러니까 목숨까지 바치잖아. 이몽룡도 마찬가지야. 춘향이가 그네 타는 거 보고 와우, 치마가 블링블링한 게 이뻐. 그래서 공부 빡시게 해가지고 공부만 되잖아. 치. 우리 학교 학생 사진 내가 다 넣어놨어. 너도 등록했어? 응, 나도 등록했는데 얼굴을 인식을 못해. 무튼 한번 해봐. 이거 네가 만들었지? 어. 안 나오잖아! 아니야! 난 정확하게 나왔어. 누구? 바로 웨이브 유니버시티 최고의 킹카 이지은! 아!
완전 잘 어울리지? 어? 전혀. 아니야, 정확하게 나왔거든, 이지은. 지가 안 나오니까. 이지은. 나 간다. 네. 민호 화이팅. 네. 아무래도 전생에 인어였나봐요. 아니 물속에 먼저 가면 막 힘이 안 되니까. 아니 꼭 물속에 인어만 있니? 멍게 예상 개불은 없어? 아 그건 아니지. 얼굴만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뭘 또 그래요. 너 이진 좋아하냐? 응. 어쩜 그럴 수 있어?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. 지금 무슨 말? 됐어! 이제 너랑 한마디도 안 할 거야. 윤바다.
나를 조심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? 지윤아, 여긴 웬일이야? 야,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지? 너 진짜 못했다. 무슨 말이야, 그게? 봐. 나 너 봤어, 수족관 안에서. 나 저 안에서 물고기 밥주거든. 그게 너였다고? 이젠 물 안 무서워하나 보네. 천정에 투사되는 LED 조명 위에 스토리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입히려고요. 아이, 교수님!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? 봐보세요. 제 생각에는 이게 훨씬 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교수님!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. 바다야, 그만 좀 얘기해. 그래, 네 말대로 내용 좋아. 컨셉 죽여. 야, 근데 그걸 꼭 거기서 해야겠니?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. 있던 게 아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걸 하라고. 아이, 나 몰라, 몰라. 아, 나 몰라. 교수님! 아, 몰라, 몰라, 몰라. 아, 교수님! 아, 야, 야, 바다야. 잠깐만. 아, 타지 마! 아. 내가 연락해 볼 테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어. 야, 너 혹시 저 지은이. 교수님! 감사합니다! 갑자기 학교도 안 나오고 어디로 사라진 거야? 사람 좋은 거지, 혼자다 지은이. 영혼이 참 맑으시네요. 응? 지금 제 가슴에 당신의 영혼이 묶여져요. 곧 바다가 하늘을 가릴 거예요. 그때 당신은 잠깐,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? 어디서 본 적이 있어? 이걸 어디서 봤더라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. 이 시간에 웬일이야? 바다 번호 좀 알려줘, 지금 빨리. 갑자기 왜? 아, 그럴 일 있어. 저기, 바다 말고 난 어때? 난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. 그 문자 네가 보낸 거지. 딱 걸렸어. 아, 너 때문에 나만 이상한 애 됐잖아. 그게 다 널 위해서야. 바다 걔 진짜 위험한 애라고. 증거를 보여줄게. 이런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야. 내가 봤을 땐 완전 스토커라고!
너 여기 처음이구나. 그치? 여기 하나도 안 무서워. 같이 들어갈래? 난 이지은이야. 넌 이름이 뭐야? 그리스. 그게 뭐야? 하나도 안 멋있다. 좋아. 넌 지금부터 바다야. 바다. 알겠지? 바다? 응. 입다만큼 넓고 끝도 없고 완전 멋지잖아. 바다. 바다. 고마워. 너 때문에 바다가 좋아졌어. I like 바다. 난 한국에 돌아가. 그래도 우린 나중에 또 만나자. 꼭. 그땐 나도 수영 되게 잘할 거야. 그럼 우리 다시 만나면 여기서 같이 수영하자. 알았지? 그래, 약속. 약속. 처음 만났던 그 바다에서
널 다시 만나고 싶었어.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어. 근데 말 안 했어. 너가 떠올려주길 바랬거든. 만나서 반갑다, 바다야. 고마워, 날 잊지 않아줘서. 어린 날 바닷가에서의 예쁜 추억 하나가 사랑이 되어 돌아올 줄 그때의 우린 알고 있었을까? 한 가지 분명한 건 늘 꿈꿔왔다는 것이다. 그때 그 만남이 추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.